이제 이 마무리를 할 준비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인간으로서 고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쳐요. 문둥병자, 그 당시에는 인간으로서는 못 고쳐요. 모든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것은 예수님 했습니다. 즉, 인간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할수 없는 것 중에 제일 최고로 할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천국 가는 거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 주어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떤 연고를 막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처음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나는 너와 이혼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증서만 갖고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거든 뭐만 줘 써줘라. 이혼 증서만 써줘라.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거 참좀 너무 뭐예요? 쉽다라고 생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럼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데가 있었어.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혼 나는 절대로 안 해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이혼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혼할 수 있는 어떤 뭐예요?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무슨 이유든지 그냥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한절 한절에 그 속에 품어져 있는 어떤 그 의도를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뭐냐면 본래 이혼하게 돼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이혼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어떤 이유건 간에 상관없이 이혼하고 싶거든 해라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본래 저희를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사람은 남자를 뜻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누구에게?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요? 한 몸이 될지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봤잖아. 어디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딱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부부로서 한 몸이 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이제 아내라는 것은 둘이 아니요, 뭐요? 한 몸이다. 한 몸을 나눌 수 있습니까? 둘이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부를 무엇으로 봐요? 한 몸으로 본다. 그 말은 뭐예요? 네. 이혼을 금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나누겠느냐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해요?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 뭐예요? 못한다라고 자꾸.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라면 나누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누는 것은 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한 몸이 안 됐으니까 나눠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혼 금지라는 교리를 만들면 안 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부는 둘이 두 사람이 아니요, 한 사람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예요? 나누지 못한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남녀를 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둘로 다시 자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자꾸 나뉘는 걸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준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누가 짝진 거다? 너희끼리 짝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맞게 안 맞게?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짝짓습니까? 조건적으로 짝짓습니다. 그 나중에 이래서 좋고 이 남자는 이래서 좋고 이 여자는 이래서 좋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짝지어줄 때는 어떻게 짝지어주는 거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짝지어줘. 무조건적 사랑으로 짝지어주면 나뉘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이유 없어. 무조건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또 이혼 안 하고 법적으로 이혼 안 하고 있어도 이미 이혼 상태 있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가끔 결혼 주례를 지금 이 줄에 앞에 서 계신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두 분인지 두 사람끼리 적당히 짝지어서 결혼한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게? 이혼할 확률이 많다. 저는 주례 부탁하면 제가 그 얘기 할 거라고. 저는 괜히 자기들끼리 조건을 보고 짝지어 놓고서는 아, 이 집은 돈도 많대더라. 뭐 이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짝지었다고 저는 선포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냐? 좋다 그래야 좀 출애해줘. 지금은 여러분 심지어 교인끼리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서 결혼식을 교회당 안에서 주례는 누가 해? 목사님이 하는데 그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서로서로 맺어졌는지 다 뭐예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해가지고 맺어졌다는 거 다 아는데 목사님 뭐라고 선포하게? 하나님이 이 두 신랑 신부를 오늘 그러면 교인들은 막 대충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시시해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시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짓이라. 그 죄예요. 지금 되게 그렇게 흘러.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신랑과 신부는 오늘 저녁이 첫날 밤일 텐데 첫날 밤부터 다툴 확률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첫날 밤에 다툴 확률이 많아요. 왜? 패백드린다고 뭐 다 하는데 또 시어머니가 이래서 하면 또 신부는 뭐 김 팍 세가지고 당신 엄마가 말이야 뭐 이래서 그러면 첫날밤 아주 버려놓는 경우가 많아. 특히 누가 누구를 미워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할 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싸우거나 내일 싸울 수도 있고 모레 싸울 수도 있는데 일주일 내로는 싸울 확률이 99% 이상 된다. 그럴 때 두 분은 아하 이게 하나님이 짝지은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저는 하나님 앞에 깨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왜 숨겨? 그렇죠? 그럴 때 두 분은 아하 우리가 우리끼리 짝지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짝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짝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 짝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원하든 이혼은 뭐예요? 안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놀랍게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고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도 인간이 할 수가 뭐예요?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해 주셨구나. 이것을 다 체험해 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누가 열게 해주는 열매요? 성령이 열게 해주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자, 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너희는 이제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하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 버리라고 얘기했나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다시 질문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말을 이해했게 못했게 이해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어 버렸어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알아들어 버렸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뭐예요? 그러면 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있어요? 헷갈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뭐예요? 없는. 그러니까 결국 동문서답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여러분이 딱 보셔야 돼요. 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그래 이혼하고 싶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헤어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너희의 마음에 뭐예요?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가 워낙 악해졌으니까 이혼하면 본래는 안 되는 거지만 이혼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봐야 뭐예요? 너희는 법적으로는 이혼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이미 하고 아내를 더 구박하고 더 몬살구를 해서 자기 발로 쫓겨나가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미리 뭐예요? 하나님이 읽으시고 그래서 그럴 바에나 여자 막 고생 안 시키고 여자도 어떻게 해줘야 돼? 자유로운 몸으로 해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이혼 증서가 필요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런 겁니다. 참, 하나님, 인자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너희들 교인 맞아? 교회에서 결혼했지? 주례는 누가 했대? 목사님 했지? 근데 왜 이혼하려고 그래? 지옥 가고 싶어? 이런 말은. 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부자는 천국을 가기 어렵다. 이제 여기서부터 서곡이 시작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해해 가면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할 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얘기의 답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흘러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서곡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본래는 이혼하게 돼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너희들이 말이야, 워낙 악해져서.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뭐예요? 여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입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이후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만약 네 아내가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한 경우는 그거는 내가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그럴 때는 그래도 살아라고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헤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아내를 내가 쫓는다는 것은 그거는 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내쫓아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되는 것은 뭐예요? 가늠이다. 이 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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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이고, 막 이 여자는 가늠도 한 일도 없는데. 아이, 만지 지겹다, 이 여자.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내쫓으려는 거는 결국 누군가 다른 여자 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완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헤어져라. 그래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서 어떤 미국인 간호사인데 네. 같은 병원에서 아주 돈 잘 버는 의사가 있는데, 야, 저 의사하고 결혼하면 부자로 흥청망청 잘 살겠다 싶어서 이제, 뭐, 그 의사는 남자로서는 뭐, 사랑도 별로 안 되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뭐만 보고 돈만 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떡 해놓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의사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라. 그게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트랜스베스토시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한테 자꾸 여자 옷을 입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에 아무도 없으면 마누라 옷장을 열고 드레스도 입고 그걸 합시다. 그건 뭐하고 비슷해? 동성 연애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자가. 하루는 여자가 쇼핑 갔다 오니까. 네.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막 그렇지 않아도 사랑이 뭐예요? 없는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데. 막 그걸 보니까 돈이고 뭐고 뭐예요? 다 귀찮고 아 정내미가 뭐 딱 떨어져.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라.
그런데 그 여자, 그 간호사는 남편이 음행을 바람을 피운 이유가 아니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뭐요? 안 된다라고 이거를 또 읽어버린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나 이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일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요. 그 모든 것을 이 사랑 얘기를 다 무화시켜버린 거요. 율법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우리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혼하기 위하여 남편이 바람 피우기를 원하는 거야. 아이고, 빨리 좀 바람이라도 피우면 내가 당당하게 이혼을 하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뭐예요? 나가서 또 바람을 피워도 호세아 선지자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야. 그런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이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마음이 뭐예요? 남자의 마음이 혹은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너무너무 못 살겠는 거야. 지긋지긋해서 막 징그럽고 막. 그 남편 옆에 가는 것조차도 싫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나는 뭐, 그 남편하고 같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라. 그래서 막 지옥 가도 좋다 그러고 막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혼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혼죄를 씻어야 돼. 그 씻는 방법이 뭐냐? 교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3년을 화장실 청소를 하면 하나님이 이혼죄를 뭐요? 용서해 주지 않겠냐? 이런 사고방식, 철저히 조건적 사고. 그러면 그 여자가 교회 가서 청소 이 화장실 청소하는 게 그게 선행이요, 악행이요? 그게 악행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무선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하나님 사랑에 감동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야 갚아내야 지옥을 면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 여자가 심한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제가 앉아서 얘기를 착 해보니까, 이런 문제야. 이혼죄로 자기는 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화장실 청소한 것도 죄고, 더 큰 죄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한 거.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짝을 지은 거를 하나님이 짝 지었다고 그런 거. 그런 거 있으면 다 그런 죄를 지은 것조차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짝 지은 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짝 지었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왜, 뭐, 동료 간호사들은 다 아는데. 돈 때문에 괴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웃기는 하나님으로 있다.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걸 다 용서했게, 안 했게? 다 했다고요. 그래서 다 용서했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막 커졌어요. 막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엉엉 우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뭐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뭐요? 당신이 이렇게 이혼을 했어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할지라도, 로마서 4장 5장 5절, 그렇죠? 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탁!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저도, 입장고 주신 겁니까? 제가 믿고 받으세요. 와,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요. 변소 청소 끝. 그다음에 어떻게 될게? 자기는 그 월급, 그 간호사가 아주 유능한 간호사라, 이 수술실 간호사들. 돈도 많이 받아요. 착착착. 그 유능한 수술 간호사가 나는 지금부터 뉴스타트 간호사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뉴스타센터에 그래가지고 관절 좀 다 놔버리고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취직서라 그럽니까? 그래서 뉴스타트센터 간호사가 됐어. 돼가지고 뉴스타트하는 의사하고 다시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모욕하고 살아가고. 자, 이제 또 계속합시다. 그랬더니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누가?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옆에서 듣다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되 만일 남자가 아내에게 뭐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같이 할진대 아예 뭐요? 장가 안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뭐 그렇게 그래서 본래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도 완악해. 자, 성경은 멋있는 책이. 제자들도 이렇게까지 뭐예요? 어리석고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멍충이 같은 제자들을 제자라고 뭐예요? 달고 댕기는 예수님도 참 한심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을 자꾸 성숙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가 될 만하니까 제자로서 택한 게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성숙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제자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해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를 뭐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완전하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받을 수는 뭐예요?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하지. 타고난 자란 말이 또 참, 또 사실상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도록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타고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어떻게 깨우치고 거듭나본 사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뭐라 To whom it is given. 주어진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럼 주어진 자라는 말은 결국 뭐가 주어진 자? 성령이 주어진 자. 성령이 주어진 자라는 말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뭐요?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자.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갑시다. 이제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건 뭐예요? 궁궐의 내시들,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자, 이 성의란 것이 강력한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선천적으로 고자로 태어날 수도 있어. 고자로 태어나면 성적으로 흥미가 뭐예요?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고환을 잘라내면은 남성 호르몬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적인 성욕이 뭐예요? 없어져. 그래서 여자를 봐도 그런 성적 욕구가 잘 나지도 않죠. 자,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런 두 종류의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는 어떤 고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남녀의 인생에 성이라는 것이, 성적 욕구라는 것이 상당히 뭐예요? 중요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다. 그 말은 나는 천국 가기 위하여 내 고환을 잘라내겠다 이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고환이 붙어 있어도 고자가 되었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적 욕구가 그렇게 뭐요?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성적인 그런 생활은 관심 뭐요? 밖으로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스님은, 진짜 스님들은, 예? 뭐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런 성생활 같은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나는 관심도 없다. 그런 스님이 있을 수 천주교 신부 중에도 그런. 그래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고 싶어진 사람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뭐예요?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욕구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신부 얘기를 해봅시다. 천주교. 뭐, 스님 중에도.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예요?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뭐예요? 내가 폭 빠지지 않았으면서도 폭 빠진 척 하면서 신부가 되었다고 합시다. 또, 수녀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신부님하고, 그런 수녀님은 어떻게 될까? Something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something이 있으면, something이 뭔지 아세요? 있으면서도 그거를 숨기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녀, 신부님 같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완전히 아닌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길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돼서는 뭐요? 안 돼요. 그걸 선택한다. 그럼 스님 중에 무슨 스님들은 고기 안 먹는다며. 고깃집에 오면 스님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편의상 뭐요? 막 스님이 되고 그렇게 된 상태지. 진짜로 천국을 위하여, 진짜로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란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천국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생명을 모르고 그이 좋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고 희망 없이 나는 과연 천국을 갈수 있을까? 이래 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천국 입장권 값을 뭐예요? 이미 지불하고 당신을 위해 구원하셨다고. 이 일을 하는 게이 세상에서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되면, 뭐, 여자하고 뭐, 시간 보낼 시간이 뭐예요? 없고, 그런 데는 관심도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여자가 줄줄 따라다녀도 뭐예요? 관심, 뭐예요?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생활은 그러니까 이제 속세 이런 생활에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뭐예요? 아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에게 뭐예요? 푹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자, 이제 요거를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부자 청년 얘기, 부자 얘기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뛰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할까요? 이제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인 분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이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 거 있거든 한번 말해봐라. 할 말 없어. 누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 입장권을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혼란소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사단의 그런 말에 안 속을 사람이 있어요? 안 속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네.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쳤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 안 하면 판판이 속습니다. 야, 너, 네가 뭐 선한 일을 했냐? 천국 갈 자격이 있냐, 네가? 그러면 뭐, 십자가에서 그때 뭐라고 반박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선한 거 하나도 한 일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뭐요? 천국 입장권을 나를 위하여 준비했으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 나는 천국을 위하여 고자라도 될 생각이 뭐요?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아직도 없으면 저 그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 성숙하기 시작해야지. 그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천국 입장권을 뭐요? 주셨다라고 믿어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야,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뭐요?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명이 참 많은데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로대,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제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는 뭐요? 다 하고 있었다 이거지. 그것이 다라면 자기는 뭐요? 다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지키고 있는데 뭔가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대답해 줘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너는 너무 세뇌가 조건적으로 깊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병이 걸리게 되면 뉴스타트로 가서 강의를 좀 들어야만 좀 이해가 시작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뉴스타트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함과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 있다. 부족한 거 있다. 예수께서 가라.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뭐요? 팔아. 가난한 자 아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참 재밌는 말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면 이 대답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그 뭐냐면 네가 지금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다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아직도 나누어 주지 뭐요? 아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뭐요? 가서 다 경매 처분해가지고 다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천국을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대답이 뭘까요? 아니답니다. 왜 아니다요? 그렇다며. 그렇죠. 아무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봐야 그것도 뭐예요? 아니다 말입니다. 왜? 그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아무 그런 선한 행동을 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뭐요? 나에게 천국 입장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그걸 안 믿으니까 아씨 억울하네. 내가 이거 피땀 흘려 모은 온 재산을 뭐예요?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한 거 전부 또 경매 처분해가지고 이걸 다 현금화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줘야 천국 가냐? 참 천국 가기 힘드네. C 그래봐야 뭐요? 소용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단 말을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여기?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리하면 네가 절대로 손해 보지 뭐요? 않는다 이 말. 왜? 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돈이 중요했는데 그 돈보다 뭐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야. 그게 뭐요? 생명이야. 그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줄 것이다가 아니고, 네가 그래 하면, 네가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뭐요?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부자니까. 자, 강남에도 뭐 여기에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또 아파트도 있고 네 그거 다 세 놓고 세 받고 그래서 자꾸 재산을 늘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 주식 투자도 해 놓은 거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이 정신이 뭐예요? 자, 맞아. 네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뭐예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너의 돈에 다 뺏기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처분하라. 그렇죠? 왜 처분하라? 돈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천국 안 보내준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돈이 너를 어떻게 지배할? 그래가지고 네가 하늘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은 것을 깨닫고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뭐 여유를 다 돈에게 뺏길 것 같으면 그것이 어? 그것이 진짜 너에게 제일 중요하냐? 그렇다면 너는 아예 처음부터 천국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처분하고 딱 그러면 와 여러분 야 이제 시간이 남네. 이제 시간적 여유도 생겨서 안 생겨서. 생겼고, 아, 도움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 감사하다고. 어? 그리고 도움을 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뻐, 안 기뻐? 아, 기쁘고. 어. 정신적 여유도 생기고, 시간적 여유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 그럼 온 시간, 예수님만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만이 중요한, 천국만이 중요한 사람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뭐를 뭐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막 깨달아질 거다 이거죠. 내가 주는 대로 너는 뭐요? 받을 것이다. 근데 재산을 너무 갖고 있으면 이게 복잡해가지고 재산 갖고 있으면 복잡하긴 복잡해요. 많이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어떡해요? 누구한테 얼마나 주고 누구한테 얼마나 주고 너한테는 얼마나 주는 거 두고 보지. 복잡해. 가진 자도 복잡하고 뭐요? 자식들도 복잡하고. 그래서 거기다 다 뺏겨. 내 정신적 에너지를. 그런 사람 여러분 한국에 많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참 좋은 거고, 그는 하늘의 보화를 예비해 놓은 거고. 그렇게 또 그 반대로 된 뭐예요? 돈이 일만 악의 뭐예요? 뿌리라. 그때 뿌려. 그래서 돈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면서 그렇게 되면 와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인가를 잘 보고 선택해서 함께 동참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면 기쁨이 뭐예요? 느껴지고, 내 자신, 아,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너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오히려 뭐예요? 돈이 별로 없으며 하나님께 올인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더 쉽죠. 근데 돈이 꽉 있으면, 돈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거 너무너무나 그 돈을, 부를 포기하기가 뭐예요? 포기란 말 별로 좋은 말 아닌데. 뭐, 포기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인간으로서 거의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다. 뭐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뭐예요? 원하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자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다, 이거야. 네. 그래서 부자라면 무조건 구원하기가 고맙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다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명,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진짜로 돈보다 더 중요한 분인가 아닌가를 결국 결정지어야 할 때가 뭐예요? 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면 네 혼자 힘으로는 그 돈의 힘을 벗어나지를 뭐요? 못할 것이니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너는 이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드디어 이 돈의 위력으로부터 나를 뭐요?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아주 속속들이 뿌리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부를 많이 누리고 있으신 그러니까 적어도 소렌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네시스 900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고 선택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저 제네시스 900 있더라고. 그렇죠? 와, 그 차 좋아요. BMW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한때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벗어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여러분 꼭 잡으시고,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와야 됩니다. 계속 프라이오리티, 그 순위가 하나님이 이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땐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1순위로 중요한 것이 되는 때가 빨리 오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